1번 부분 보겠습니다. 요거는요, 78페이지 심화탐구인데 1264년 신펜츠이가라고 해서 1264년이면 이때 언제냐면 가마쿠라 막부 때요. 가마쿠라 막부 때인데, 가마쿠라 막부. 자, 1번 때 얘기인데요. 먼저 요것도 심화탐구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자, 마찬가지로 요것도 74페이지 거기 5번 1번의 개간이라는 부분하고 관련되어 있는 설명 그 이후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일본에서도 개간을 하는데, 자, 거기 보시면 마찬가지 우리나라처럼 산에서 산간에서 평지 평야 지대로 왔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일본이랑 우리나라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헤이안 가마쿠라 시대 때 황무지와 하천 유역 개간으로, 그래서 개간이 나오는 부분 있죠. 개간이 나오죠. 나오죠? 자, 여러분들 알아주시고, 혹시 몰라서, 자, 헤이안 시대, 다시 한번, 헤이안 국풍문화, 앞에서 계속해서 했던 거죠. 헤이안 시대 8세기부터 12세기, 가마쿠라 막부, 이제부터 무사 집단이 나오는데, 가마쿠라 막부, 가마쿠라 12세기부터 시작해서 14세기까지. 자, 그러면, 이렇게 알아주시고, 무로마치 막부 나오죠. 밑에 보면 이제, 무로마치 막부 나오는데, 무로마치는 1336년, 그래서 14세기부터 시작해서 넓게 보면 16세기까지 본다고요. 전국시대까지 포함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묘들이 개간지에 대해 일정 기간 세금과 부역을 면제해줬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단순한 경제사지만 뭐가 나오냐면 다이묘가 나와요. 다이묘를 알아야 돼요. 다이묘들이 세금과 부역을 면제해줬다. 다이묘는 제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하겠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원래 무사 중에서 무사들, 이 무로마치 막부에서 파견했던 무사들 중에서 일부가 원래는 지방의 치안을 담당했던 슈고라고 있습니다. 원래 수호라고 하는데, 그 슈고라는 무사들이 점점 다이묘가 돼서 무사들이, 이들이 지방의 봉건 영주가 된 거예요. 지방 봉건 영주로 무사 중에 일부가 커버린 거예요. 알겠죠? 그걸 다이묘라고 합니다. 다이묘, 원래는 대명이라고 해요. 대명이라고 해서 원래는 이게 뭐냐면 큰 무사 중에서 우두머리다 라고 해서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봉건 영주가 돼서 개간지에 대해서 세금과 부역을 면제해줬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로마치 막부 하나 나오고요. 자, 그러면서 이쪽으로 올게요. 그러면서 이쪽 쭉 오시면 심화탐구에서 뭐라 그랬냐면, 1264년이니까 13세기죠. 그러니까 가마쿠라 막부예요. 우선 첫 번째 가마쿠라 막부인지 알 수 있는 이유고, 자, 여기 보시면 지방의 백성들이 벼를 수확한 후에 그 땅에 보리를 심는데, 그것을 논보리라고 하는데, 영주 등이 그 보리에 연공을 수취한다고 한다. 연공을, 이제 조세를 연공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수취한다고 한대요. 뭐 그런데 조세법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야, 보리마저도 어떻게 가져가냐? 이런 거죠. 그게 뭐예요? 너무 심하다.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좀 심하다. 보리는 좀 놔두지. 이런 얘기예요. 자, 지금부터는 논보리 연공을 수취해서는 안 된다. 하지 마라. 마땅히 농민들이 의지로 삼도록 해야 한다. 그 정도는 농민들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나오는 거예요.